오시진도 뜨거운 사랑과 성원으로 여자 프로농구와 함께 해주신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한은행 솔 2022-2023 여자 프로농구 정규리그 시상식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강성철입니다. 아나운서 윤수빈입니다. 네, 올해도 참 매서웠던 겨울이었는데요. 하지만 코트 위를 뜨겁게 달궜던 여전사들 덕분에 저희가 추위를 조금은 잊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선수와 여자 프로농구 관계자들께 이번 시즌도 열정적인 모습으로 좋은 경기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무려 4년 만입니다. 네. 아, 이 코트 위에서 히로애락을 함께했던 우리 6개 구단의 선수들 그리고 WKBL 관계자분들과 한 자리에서 이렇게 시상식을 한 게 무려 좀 4년 만인데요. 맞아요. 이렇게 지금 모든 분들이 한 자리에 모이다 보니까 진정한 축제 분위기가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네. 또 뜻깊은 자리에 저도 초대되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아직 플레이오프가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만큼은 치열하고 뜨거웠던 승부는 잠시 내려놓고요. 이 축제를 함께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63 컨벤션 센터 그랜드 볼륨에서 진행되고 있는 신한은행 솔 2022-2023 여자 프로농구 정규리그 시상식.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인데 벌써 열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맞아요. 네. 4년 만에 선수들이 함께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선수들이 오늘 정말 때 빼고 광냈다고 얘기를 드려야 되나요? 정말 예쁘게 오늘 차려입고 오셨는데요. 이소희 선수도 굉장히 아름다우시고 오늘 또 어떤 선수가 좀 예뻐 보이시던가요? 저 들어오는데 신지원 선수랑 이경은 선수 뵙는데 네. 진짜 너무 예쁘셔서 깜짝 놀랐어요. 아, 그렇습니까? 저희가 한 분 한 분 다 네, 신지원 선수. 네, 다 언급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오신 분들 정말 오늘 다 아름답습니다. 자, 우리 이 선수들의 멋진 모습 그리고 아름다운 모습은 KBSN 스포츠 그리고 MBC 스포츠 플러스를 비롯해서 뉴 미디어 플랫폼 네이버 스포츠, 아프리카 TV, 카카오 TV 그리고 WKBL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모두 함께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참석하지 못한 팬분들은 이렇게 선수들의 현장의 뜨거운 열기를 함께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시상식 한번 진행해 볼 텐데요. 득점상을 포함한 통계상과 신인선수상, 모범선수상 그리고 베스트 5 등을 비롯해 오늘 이 자리에 피날레를 장식할 정규리그 MVP까지 총 26개의 트로피가 무대 뒤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트로피의 주인공들을 차례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통계 부문 시상이 있겠습니다. 통계상은 시즌 내내 흔들림 없는 기량으로 각 부문 1위에 오른 선수들에게 주어지는 기록상입니다. 그런 만큼 통계상 수상자가 된다는 건 올 시즌 가장 뛰어난 기량을 펼친 선수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 통계상, 득점상, 리바운드상, 블록상 시상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득점상과 리바운드상
블록상 시상 도와주실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은행 안준식 단장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가장 먼저 트로피를 들어올릴 3명의 선수들인데요. 수상자 발표는 강성철 아나운서가 해주시겠습니다. 네, 영광입니다. 제가 첫 수상자를 직접 호명에 대해서 정말 영광인데요. 그럼 발표하겠습니다. 신한은행 솔 2022-2023 여자 프로농구 정규리그 시상식 통계부문 수상자 득점상 신한은행 김소니아 선수, 그리고 리바운드상 BNK썸 진한 선수, 그리고 블록상 수상자는 우리은행 김단비 선수입니다. 축하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2022-2023 시즌 득점상의 주인공은 경기 평균 18.87 득점을 기록한 신한은행 김소니아 선수고요. 리바운드상은 경기 평균 10.6개를 기록한 BNK썸 진한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시즌 마지막 날까지 치열한 경합을 벌인 블록상은 경기 평균 1.3개 블록슛을 기록한 우리은행 김단비 선수가 트로피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가장 먼저 김소니아 선수. 네. 트로피와 함께 자 상금이 수여되고 있고요. 이어서 리바운드상 오늘 진한 선수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많은 아쉬움이 있는데요. 정상우 사무국장께서 대신 수상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블록샷인데요. 김단비 선수가 수상하게 됐습니다. 네, 세 분에게는 각각 트로피와 함께 상금 100만 원이 수여되겠고요. 그리고 잠시 기념 촬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분 다시 한번 수상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자리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상할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네. 트로피가 26개나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바로 이어서 다음 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통계부문 다음 시상부문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3득점상, 어시스트상, 스틸상입니다. 농구에 꽂힌 3득점과 팀 득점 발판을 마련하는 어시스트 그리고 상대의 공격을 차단하는 스틸까지 올 시즌 이 세 부문의 가장 두각을 드러낸 선수들을 만나볼 텐데요. 시상에는 BNK썸 김석규 단장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이번 수상자들은 영광스럽게도 제가 발표하게 됐는데요. 바로 호명하겠습니다. 신한은행 솔 2022-2023 여자 프로농구 정규리그 시상식 3득점상 BNK썸 이소희 선수, 어시스트상 BNK썸 안혜지 선수, 스틸상 하나원큐 김예진 선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소희 그리고 안혜지 김예진 선수입니다. 먼저 BNK썸 이소희 선수는 올 시즌 경기 평균 2.57개, 시즌 총 77개의 석점슛을 쏘아올리며 데뷔 첫 타이틀 홀더가 됐는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이어서 안혜지 선수입니다. 안혜지 선수는 경기당 평균 9개의 어시스트를 기록, 역대 평균 최다 신기록을 달성하며 개인통산 네 번째 어시스트상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축하드리겠고요. 그리고 스틸상은 올 시즌 경기당 평균 1.86개의 스틸을 기록한 하나원큐 김혜진 선수에게 돌아갔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수상한 세 선수 정말 축하드리고요. 세 분께는 각각 트로피와 함께 상금 100만 원이 수여되겠습니다. 잠시 기념사진 촬영 있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BNK썸의 이소희, BNK썸의 안혜지, 하나원큐의 김예진 선수가 이 세 부분에 대한 수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아, 이 BNK썸이 네. 올 시즌에 지금 리그 2위를 차지한 이유가 있네요. 맞습니다. 네. 지금 벌써 트로피를 네. 6개 가운데 3개를 가져가게 됐는데 벌써요? 네. 아하. 앞으로 오늘 끝날 때까지 트로피를 몇 개나 더 가져갈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 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제 또 3개 부분에 수상자가 또 탄생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이번에는 3점 야투상, 2점 야투상, 자유투상 시상 이어가 보겠습니다. 림을 향한 적중률이 가장 높은 세 선수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시상을 위해 KB스타즈 김진영 단장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그럼 강성철 아나운서 수상자 발표해 주시죠. 영광입니다. 자, 신한은행 솔 2022-2023 여자 프로농구 정규리그 시상식 3점
야투상 우리은행 최희샘 선수, 그리고 2점 야투상 우리은행 박지현 선수, 자유투상은 KB 스타즈 강희슬 선수입니다. 축하합니다. 3점 야투상 역시 시즌 마지막 날까지 경쟁이 치열했는데요. 37.93%의 성공률을 기록한 우리은행 최희샘 선수가 타이틀을 차지하며 트로피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2점 야투상 역시 치열한 경쟁 끝에 55.32%의 성공률을 기록한 우리은행 박지현 선수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통계상 단골 수상자죠. KB스타즈 강희슬 선수는 올 시즌 88.42%의 자유투 성공률을 기록하며 통상 14번째 통계상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네, 수상하신 세 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고요. 세 분께는 각각 트로피와 함께 상금 100만 원이 수여되겠습니다. 이어서 기념 사진 촬영 시간인데요. 박지현 선수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자리를 이동하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제가 박지현 선수를 왜 언급했냐면 네. 박지현 선수가 이때 신인상 받았을 때 생각이 나가지고 오늘은 굉장히 여유가 있으시네요. 그러시네요. 네. 네, 이렇게 해서 9명의 통계상 주인공들을 모두 만나봤습니다. 네. 저는 상 받는 모습들을 보면서 네. 만약에 저 선수들이 다 한 팀에 있었으면 어떤 팀이 탄생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어떨 것 같으세요? 그러면은 그냥 정규리그는 그냥 우승이죠. 네, 그쵸. 기본은 우승이고 아무래도 지금 국가대표 감독님이 보고 계신다면 굉장히 뿌듯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올 시즌 뜨거운 활약을 펼친 선수들 이렇게 9명의 주인공이 탄생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 드리고 다음 시상 계속 이어가 볼까요? 네, 이번에는 코트 위에서 페어플레이 정신으로 가장 모범적인 모습을 보인 선수에게 주어지는 상이죠. 모범 선수상입니다. 네, 모범 선수상. 한마디로 코트 위에 모범생에게 주어지는 상이라고 할 수 있는 모범 선수상. 올해는 과연 어떤 선수가 차지하게 될까요? 먼저 시상을 도와주실 분 하나원큐 정석화 단장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심판부 투표를 통해 선정되는 모범 선수상은 또 모범 아나운서인 제가 한번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은행 서울 2022-2023 여자 프로농구 정규리그 시상식 모범 선수상 수상자는 하나원큐 김지영 선수입니다. 김지영 선수 축하드립니다. 어디 계신가요? 네, 김지영 선수는 2022-2023 시즌 모범 선수상을 받게 됐습니다. 심판부 투표 15표 중 총 6표를 획득한 하나원큐 김지영 선수에게 돌아가게 됐습니다. 네, 항상 매너 있는 모습과 플레이를 보여주며 많은 팬의 사랑을 받고 있는 김지영 선수에게는 트로피와 함께 상금 100만 원이 수여되겠습니다. 이어서 기념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네, 김지영 선수 축하드립니다. 항상 이렇게 밝은 미소. 네, 네, 너무 보기 좋습니다. 잊지 않고 항상 밝은 미소. 오늘은 더 밝은 미소를 지금 짓고 계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모범 선수상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선수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김지영 선수 인터뷰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 목소리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수상 소감 김지영 선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정말 예상 안 하고 와가지고 조금 가까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옷도 이쁘게 안 입고 왔는데 감사합니다. 김정 선수, 네. 오늘 정말 모르셨어요? 네. 그래서 그냥 가볍게 오셨다고요? 저 진짜요. 네. 너무 떨려요. 너무 떨리십니까? 이 수상 소감은 어느 분에게 가장 먼저 전달해 주고 싶으신가요? 일단 투표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저희 하나은행 사무국 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감독, 코치님, 모든 선수들한테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싶고 일단 저 농구하는 동안 많은 지원해주신 저희 부모님, 삼촌, 그리고 안철호 선생님, 강예수 선생님 감사합니다. 준비하신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아니셨나요? 네. 이 투표는 누가 하신 건지 아십니까? 몰라요. 심판분들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심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조금 심판분들한테 어필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네, 김지현 선수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어리둥절하셔가지고 네. 어느 분이 투표를 하셨는지도 모르셨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항상 유쾌하고 또 예의 바른 모습이 제가 볼수록 좀 저랑 비슷한 것 같다. 아. 네,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아, 윤수빈 아나운서랑 비슷하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네. 네, 다음 수상 해볼까요? 네, 다음 시상은 우수수비 선수상인데요. 자, 이번엔 최고의 수비력을 보여준 선수에게 드리는 상입니다. 우수수비 선수상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통 같은 수비로 팀의 골밑을 지켜낸 통곡의 벽이죠. 우수수비 선수상 시상에는 WKBL 성정아 재정위원장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수 수비 선수상 후보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우수 수비 선수상 신한은행 김소니아, 우리은행 김단비, 비엔케이섬 진안, 네, 가끔은 이 상대의 득점을 막아내는 결정적인 수비 하나가 많은 득점보다 더 빛을 발할 때가 많은데요. 자, 과연 올 시즌 최고의 수비력을 보여준 선수는 누구였을지 이번 수상자는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신한은행 솔 2022-2023 여자 프로농구 정규리그 시상식 우수 수비 선수상 수상자 우리은행 김단비 선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큰 키와 넓은 수비 범위를 자랑하는 김단비 선수, 올 시즌 우리은행으로 이적하며 탄탄했던 팀 수비를 한층 더 강화시켰다는 평가를 받으며 2022-2023 시즌 우수 수비 선수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네, 김단비 선수에게는 트로피와 함께 부상으로 상금 100만 원이 수여되겠고요. 이어서 기념 촬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김단비 선수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김단비 선수 수상 소감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우리은행 가가지고 감독님, 코치님한테 수비를 좀 많이 배웠는데 그게 이 상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신 것 같고요. 저는 스코어로도 해보고 수비 선수도 해봤는데 저는 항상 빛나는 거는 스코어로 득점 많이 한 선수들만 많이 빛나는 것 같아요. 저희 팀에도 대표적인 뭐 아라 언니나 정원 언니 같이 뒤에서 굳은 일 해주고 수비해주는 선수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는 수비를 좀 하는 선수들이 많이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스포트라이트를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단비 선수, 오늘 시상식 오시기 전에 혹시 내심 기대하고 있었던 상 혹시 있으십니까? 아직 상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네, 다 기대하고 있어요. 다 기대하고 네, 계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우수 수비 선수상 주인공까지 만나봤고요. 다음 시상 유수빈 아나운서 이어주시죠. 네, 선수들이 흘린 값진 땀이 헛되지 않도록 늘 매의 눈으로 선수들의 플레이를 지켜보고 또 공정한 판정을 내린 심판께 드리는 상인데요. 바로 최우수 심판상입니다. 코트 위에 포청천하게 드리는 최우수 심판상 시상에는 한국실업농구연맹 주이봉 회장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올 시즌 선수와 코칭 스텝 그리고 팬들에게 깊은 신뢰를 받은 심판은 누구였을까요? 수상자 발표하겠습니다. 신한은행 솔 2022-2023 여자 프로농구 정규리그 시상식 최우수 심판상 WKBL 김민석 심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말 수고가 많으시죠. 늘 공정한 판정과 원활한 경기 진행을 보여준 김민석 심판 올 시즌 심판 평가 1위에 오르며 최우수 심판으로 선정됐습니다. 2018-2019 시즌에 이어 개인 두 번째 수상인데요. 김민석 심판에게는 트로피와
상금 100만 원이 수여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2018-19 시즌에 이어서 두 번째 수상하게 된 김민석 심판입니다. 기념사진 촬영 이어서 소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한 시즌 동안 같이 고생한 저희 동료들과 경기운영 본부의 정진경 본부장님, 김보미 부장님, 임민석 교육관님에게 감사 인사드립니다. 또 코트에서 늘 도움을 주시는 저희 경기부인원과 연맹직원들 그리고 비디오 판독가님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남아있는 포스트 시즌에서도 매끄러운 경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 심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항상 수고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맞습니다. 이렇게 김민석 심판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신한은행 서울 2022-2023 여자 프로농구 정규리그 시상식. 이번에는 평생을 한국농구의 발전과 후배 양성에 헌신하신 고 윤덕주 선생의 뜻을 담아 제정된 맑은 기술 윤덕주상 시상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맑은 기술 윤덕주상은 올 시즌 리그 발전 공헌도 최고점을 받은 선수에게 주어지는 상인데요. 시상은 계속해서 주희봉 회장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수상자는 윤수빈 아나운서가 발표해 주시죠. 네, 그럼 발표하겠습니다. 신한은행 서울 2022-2023 여자 프로농구 정규리그 시상식 맑은 기술 윤덕주상 수상자 우리은행 김단비 선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김단비 선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우리은행의 김단비 선수입니다. 김단비 선수 벌써 3관왕이네요. 리그 공헌도 최고점인 1057.35점을 획득한 김단비 선수가 2022-2023 시즌 맑은 기술 윤덕주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김단비 선수에게는 트로피와 함께 상금 300만 원이 수여되겠고요. 기념 촬영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어서 김단비 선수의 수상 소감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약간 통계 부분에서 좀 욕심났던 상 중에 하나가 이 윤덕주 상이었는데 이렇게 받을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또 이 상은 30게임을 꾸준히 뛰어야지 받을 수 있는 상이라고 생각하고 이 상을 받을 수 있게 아프지 않게 부상 없이 이번 시즌 잘 치를 수 있게 도와주신 이 상은 트레이너 선생님들한테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벌써 3관왕이네요. 네. 상금은 얼마인지 지금 기억하고 계십니까? 지금 선수들이 지금 다 세고 있어요. 아, 선수들이 세고 계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맑은 기술 윤덕주상 수상자까지 만나봤는데요. 4년 만에 다 함께 모이는 시상식이라 그런지 선수들도 초반엔 좀 어색해하고 이런 분위기가 좀 느껴졌었는데 네. 이제는 다 풀어진 것 같아요. 네, 저도 윤수빈 아나운서 처음으로 이렇게 호흡을 해봐서 굉장히 어색한데 지금도 어색합니다. 자, 그럼 이 분위기를 좀 편안한 분위기로 이어가볼 영상 하나 준비해봤는데요. 자, 올 시즌 코트 위에 희로애락을 담았다고 하는데 어떤 장면일지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I love basketball. 직사각형의 네모난 코트 안에는 세상에서 가장 열정적인 여자들이 존재합니다. 농구의 인생을 건 그녀들의 희로애락의 순간들 지금 만나볼까요? Who let the dogs out? 2022-23 WKBL 희로애락 코트 안 가장 기쁜 순간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안혜지 선수입니다. 꾸준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안혜지 선수. 올 시즌엔 최연소 누적 1000 어시스트를 달성하며 기분 좋은 기록을 만들어냅니다. 또 한 명, 처음을 기록한 분이 있죠. 바로 하나은행의 김도환 감독인데요. 길었던 개막 8연패 수렁에 빠졌었던 하나은행이 감독에게 첫 승을 안기기 위해 하나로 똘똘 뭉쳐 연패를 끊어낸 순간은 정말이지 잊을 수 없네요. 올 시즌 코트 안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을 꼽자면 단연 이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개막 14연승으로 시작한 우리은행. 지는 법을 잊은 그녀들이 2년 만에 정규리그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죠.
다가올 챔피언 결정전에서도 우리은행의 행복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트 안에선 그녀들의 인생의 방향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최고의 선수만이 걸을 수 있는 길을 우리는 전설로라 부르는데요. 올 시즌 아름다운 길, 전설로 방향으로 거침없이 뛰어가는 선수들이 있죠. 리빙 레전드 한채진 선수는 역대 최고령 출전 신기록을 세웠고요. 리그 대표 에이스 김단비 선수와 박해진 선수 역시 팀을 정규리그 우승으로 이끌과 동시에 개인 기록까지 달성하며 전설로를 뚜벅뚜벅 걷고 있습니다. 한편 반짝반짝 빛나는 선수들만이 걸을 수 있는 스타로를 질주하는 선수들도 있죠. 하나은행의 독보적 에이스 신지현 선수는 데뷔 후 첫 올스타전 1위라는 값진 기록을 얻었고요. BNK썸의 중심 이소희 선수 역시 눈부신 활약으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올스타전 투표 2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WNBA 출신 삼성생명의 키아나 스미스 선수 역시 화려한 데뷔전으로 깊은 인상을 남기며 스타로의 발을 내딛었네요. 여자 농구를 보면 느낄 수 있는 또 하나의 감정, 바로 사랑입니다. 올 시즌 안타까운 부상으로 코트와 잠시 멀어진 선수들이 있는데요. 냉혹한 승부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선수들에겐 종종 지치고 힘든 순간이 찾아올 때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들이 다시 한번 용기 내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농구에 대한 진심, 농구를 향한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냥 제가 다시 코트에 설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하루네요. 그래도 할 수 있다고 응원해 주신 모든 선생님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부모님도 친구들도 그다음에 저희 선수들도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자 농구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 농구의 진심인 당신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웃겠습니다. 올 시즌 여자 농구가 더 즐거웠던 이유. 바로 팬들이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올 시즌 가장 즐거웠던 순간을 꼽자면 팬과 선수 모두가 즐길 수 있던 올스타전이 아닐까 싶은데요. 코로나19 여파로 열리지 못했던 별들의 잔치가 무려 1092일 만에 성황리에 펼쳐졌죠. 오랜만에 열린 뜻깊은 자리인 만큼 선수들 역시 만반의 준비를 통해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며 팬들에게 기쁨을 선물했습니다. 올 시즌 팬들의 함성 소리에 더 즐기며 농구할 수 있었고 팬들의 박수 소리에 더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선수들의 원동력이 되어준 팬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올 시즌 다양한 희로애락 속에서 늘 열정적인 플레이를 보여준 여자 프로농구 선수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다가올 봄, 여러분이 써내려갈 아름다운 이야기도 함께할게요.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아, 정말 올 시즌 우리 선수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 팬분들이 있기에 우리 여자 프로농구는 이렇게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영상 속에 주인공들이 여기 다 있네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런 희로애락을 또 팬분들께 선사를 하기 때문에 팬분들은 더 큰 응원으로 보답하는 게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네. 마지막에 김소니아 선수의 모습까지 비춰졌는데 이렇게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즐거운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시상 좀 이어가 볼까요? 맞습니다. 63 컨벤션 센터 그랜드 볼룸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신한은행 솔 2022-2023 여자 프로농구 정규리그 시상식 계속해서 다음 시상 진행해 볼 텐데요. 이번에는 특별상입니다. 한국 여자 농구 역사에 의미 있는 발자취를 남긴 선수께 드리는 특별상. 이 뜻깊은 시상은 WKBL 이병환 총재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다른 상과는 무게감이 조금 다른 상입니다. 제가 수상자 이름을 슬쩍 봤는데요. 여자 프로농구 팬들이라면 가슴이 뭉클해질 만한 그런 이름인 것 같습니다. 네. 특별상의 주인공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Another round of bullets hits my skin. Well, fire away, 'cause today I won't let the shame sink in. We are bursting through the barricades and reaching for the sun. Yeah, that's what we become. I won't let them break me down to dust. I know that there's a place for us. For your glory, when the shot. 주인공은 한국 여자 농구의 리빙 레전드 신한은행 한채진 선수입니다. 올해로 21년 차인 한채진 선수는 WKBL의 맏언니죠. 지난 1월 27일 부산 BNK썸과의 원정 경기에서는 만 38세 319일 WKBL 역대 최고령 출장 기록을 세우며 한국 여자 프로농구의 새 역사를 남겼습니다. 네, 한채진 선수께는 트로피와 함께 상금 300만 원이 수여되겠고요. 이어서 기념 촬영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채진 선수 축하드립니다. 수상 소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상 소감부터 부탁드리죠. 제가 이 자리에 또 이렇게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해서 정말 너무 감사드려야 될 사람이 너무 많은데,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끔 어렸을 때부터 도와주신 모든 선생님들, 그리고 아까도 뵀지만 어렸을 때부터 또 모든 선생님들이 저한테 되게 독하게 마음 먹게 좀 힘들게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너무 고마워야 될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까지 되게 어려운 점, 뭐 힘든 점도 많았지만 같이 할 수 있는 선수들이 있었었고, 그리고 되게 후회 없이 농구를 한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린 선수들 보면서 저도 많이 배우고, 다른 팀 선수들도 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더 크게 가지고 이 자리까지 또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나이가 많지만 모든 선수들의 본보기 되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 자리에 다시 설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고마워야 될 사람이 너무 많지만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항상 제 마음속에 농구가 처음이었던 것 같고, 이렇게까지 잘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정말 감사드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채진 선수, 저희 잠시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로 이제 21년 차인데요. 여태까지 프로 생활 되돌아봤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아무래도 아까도 저기 주원 코치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게 어렸을 때 잘 다져진 농구를 배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뭐 지금 순간도 너무 행복하고 좋지만 또 항상 인터뷰할 때도 어느 순간에 제일 행복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하지만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던 게 어렸을 때 잘 배우고 그거를 어린 선수들이 많지만 그 토대로 지금까지 농구를 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제는 이제 하루하루 한 경기 한 경기가 좀 과거와는 좀 다른 느낌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하루하루 그냥 진짜 더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더 농구에 진심으로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근데 마지막을 바라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진 선수 아픈 데는 없나요? 네, 저는 솔직히 없으면 거짓말이지만 크게 아픈 데가 별로 없습니다. 아픈 데 없어요? 아픈 데 없어요? 혹시 비결이 있다면 어떤 비결이? 그냥 저희 선수들의 기가 아닐까요? 기여? 선수들의 기여? 네. 선수들하고 잘 지내고 뭐 별로... 네, 한찬희 선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선수들의 어떻게 보면 롤모델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 후배들 굉장히 많이 계시잖아요. 네. 후배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이야기 해줄 수 있을까요? 후배들이 어린 선수들 보면은 쉽게 포기하거나 좀 그런 경우가 많아요. 내가 안 됐을 때 좀 좌절이라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빨리 오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여기 모든 선수들 보면 정말 뭐 농구를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막 따라 쉽지 않은 선수들도 있는데 꾸준히 하다 보면 다 언제든지 기회가 오고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모든 선수들이 다 여기 이 자리에 서서 수상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한채진 선수 이름 앞에는 수식어로 최고령이라는 수식어가 계속 따라 붙습니다. 네. 이왕 최고령 붙었으니까 언제까지 농구 선수 생활 하실 거예요? 저는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언제까지요? 생각을 좀 해봐야 아 생각을 좀 더 해보신다고요? 네. 은퇴 시점은 아직 생각을 전혀 안 하셨습니까? 하루하루 진짜 열심히 농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마음이 좀 그런 것도 생각을 안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좀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모르겠지만 그냥 아직은 플레이오프가 남았으니까 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큽니다. 네, 구나단 감독에게 한 말씀 혹시 하신다면? 감독님은 항상 우선적으로 저를 배려해 주시려고 하고 너무 감사드리고 어떨 때 보면 친구처럼 편안하게 소통을 하시려고 더 노력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마음 편하게 이 최고령이지만은 항상 농구를 하면서 또 못 배웠던 것도 많이 배우고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감독님도 그렇고 이걸 코치님도 그렇고 항상 저랑 대화를 하시려는 거 하시는 그런 거에 제가 더 힘입어서 더 선수들한테 더 제 목을 다 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오래오래 코트 위에서 뵐 수 있기를 저희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네, 한국 여자 프로농구의 살아있는 전설 한채진 선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아, 우리 최고령 한채진 선수 저희가 좀 길게 잡아서 인터뷰를 했는데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인생은 마음부터라고 우리 신한은행 선수들이 외쳐주시네요. 아, 네, 인생은 마음부터죠. 네, 이렇게 특별상까지 수상을 마쳤고요. 정말 이제 특별한 상이었었는데 네. 이어서 또 이 상도 좀 특별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티켓 링크상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티켓 링크상은 지난해 처음 제정된 상이죠. 적극적인 티켓 세일즈 및 프로모션으로 관중 유치에 크게 기여한 구단에게 드리는 상인데요. 시상은 NHN 링크 유현종 스포츠 사업실장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럼 발표하겠습니다. 신한은행 솔 2022-2023 여자 프로농구 정규리그 시상식 티켓 링크상 KB스타즈 김병천 사무국장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올 시즌 활발한 리그 홍보로 관중 동원을 이끈 KB스타즈 김병천 사무국장이 통합 티켓 세일즈 공원도 1위를 기록하며 티켓 링크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네, 김병천 사무국장에게는 트로피와 함께 상금 500만 원이 수여되겠고요. 이어서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네, 항상 청주에 가면 정말 많은 관중분들, KB스타즈 팬들분들을 만날 수가 있는데 티켓 링크상을 받게 되셨습니다. KB스타즈의 김병천 사무국장입니다. 마이크가 좀 높네요. 아, 먼저 이 상을 받게 만들어주신 팬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른 것보다도 한 시즌 내내 고생해주신 감독님, 코치님,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선수들, 그리고 프런트 모두에게 감사 돌립니다. 이번 시즌 치르면서 우여곡절도 많았고 좀 힘든 시기도 많았지만 다음 시즌에는 더 강하고 단단하게 꼭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꼭 한번 냉정한 거 말고 좀 풀려서 한번 해보고 싶었던 행동인데 우리 선수들 사랑합니다. 네, KB스타즈 김병천 사무국장이었습니다. 아, 진심이 좀 느껴졌어요. 네, 진짜 선수분들을 사랑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상금은 회식비로. 네, 벌써 수상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시상식이 어느덧 반환점을 돌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각 구단의 히든카드죠. 대체할 수 없는 존재감으로 팀의 승리를 이끈 최고의 식스우먼께 드리는 식스우먼상입니다. 네, 식스우먼상 시상을 도와주실 분이죠. WKBL 이종혜 선수복지위원장입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먼저 식스우먼상 후보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식스우먼상 하나원큐 김애나, 우리은행 고아라, 삼성생명 조수아, 위기의 순간 구세주처럼 등장해서 팀의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 식스우먼. 올 시즌 코트 위에 짧지만 강한 임팩트를 남긴 선수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신한은행 소울 2022-2023 여자 프로농구 정규리그 시상식 식스우먼상 수상자 하나원큐 김애나 선수 축하드립니다. 기자단 투표 1위를 차지한 김애나 선수가 쟁쟁한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이번 시즌 최고의 식스우먼으로 선정됐습니다. 최고의 식스우먼상 하나원큐의 김애나 선수입니다. 김애나 선수에게는 트로피와 상금 100만 원이 수여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김애나 선수의 식스우먼상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고요. 수상 소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말 잘못해서 조금 이해해 주세요. 아, 이 상을 받을 줄 몰랐어요, 솔직히. 저 이번 시즌은 큰 부상 없이 마무리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 상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신 감독님과 코치님들 그리고 팀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 아빠, 다른 가족들도 항상 저를 응원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즌에도 열심히 즐겁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김인하 선수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팀원들로부터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는 김인하 선수인 것 같네요. 네, 최고의 식스 우먼상 김인하 선수였습니다. 아, 이렇게 식스 우먼상 트로피의 주인공까지 확인이 됐는데요. 아, 진짜 동료분들이 정말 기뻐해 주시네요. 네, 정말 큰 응원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올 한 해 눈부신 성장으로 고도의 기량 발전을 선보인 선수에게 드리는 포카리 스웨트 MIP 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팬들에게 선수의 신인 시절부터 또 리그 최고의 선수가 될 때까지 그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일 것 같은데요. 올해는 어떤 선수가 더욱 성장한 모습으로 팬분들에게 기쁨을 안겨줄지 먼저 시상을 도와주실 삼성생명 김재산 단장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포카리 스웨트 MIP상 우선 후보에 오른 선수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포카리 스웨트 MIP 하나원큐 김애나, 하나원큐 김지영, 삼성생명 강유림, 삼성생명 신이슬, 삼성생명 조수아, 네, 정말 올 한해 깜짝 놀랄만한 성장세를 보여준 선수들인데요. 그럼 수상자 바로 발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은행 서울 2022-2023 여자 프로농구 정규리그 시상식 포카리 스웨트 MIP상 수상자는 삼성생명의 강유림 선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강유림 선수 심판부 및 경기 운영요원 투표 34표 중 13표를 획득하면서 이번 시즌 포카리 스웨트 MIP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는데요. 트로피와 함께 부상으로 상금 100만 원이 수여되겠고요. 자, 이어서 기념 사진 촬영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강유림 선수 목소리를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 상 욕심 많이 없었는데 저희 팀이 하나도 못 받아서 너무 받고 싶었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우선 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게 많이 도와주신 임근배 감독님 너무 감사드리고 감독님이 항상 자기를 생각하면 너희는 뭐라 하는 사람으로만 생각하지 않냐고 하시는데 진짜 그렇게 생각 안 하고 항상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하상훈 교수님, 명훈쌤, 주한쌤까지 너무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항상 힘들고 기쁜 거 같이 나누는 저희 삼성생명 선수들 너무 진짜 감사드려요. 매니저 언니들까지 너무 고맙고 네,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강유림 선수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삼성생명 선수들이 좀 상을 많이 못 받아서 아쉽다고 했는데 네. 강유림 선수가 하나 또 챙겨가게 됐네요. 자, 계속해서 다음 시상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트 위에선 선수들이 땀을 흘린다면 이 코트 뒤에선 이분들이 정말 열심히 뛰고 있거든요. 이 프론트상 시상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시는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선수들은 최고의 컨디션으로 경기를 치를 수 있고요. 팬들은 또 편안하고 안전하게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올해 프론트상의 영예는 어디에 돌아갈지 우선 시상을 도와주실 분부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WKBL 정진경 경기운영 본부장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제 중계 때문에 현장에 가서 보게 되면 저희 경기 이제 시작부터 끝까지 정말 이분들이 정말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올 한 해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여섯 개 구단 모든 사무국장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그럼 수상자 발표를 하겠습니다. 신한은행 솔 2022-2023 여자 프로농구 정규리그 시상식 프론트상 수상자는 BNK썸 정상호 사무국장입니다. 축하드립니다. BNK썸 정상호 사무국장은 구단의 2년 연속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한 선수단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요. 또 제2연고지 정착에 힘쓰며 WKBL 흥행과 저변 확대에도 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네, 올 시즌 BNK썸이 정규 시즌에 2위를 차지했는데요. 아주 큰 역할을 한 BNK썸의 사무국장 정상호 사무국장이고요. 자, 최고의 프론트로 선정된 BNK썸과 정상호 사무국장에게는 트로피와 상금 500만 원이 수여되겠습니다. 네, 정말 뒤에서 노심초상, 물심양면으로 지원한 BNK썸의 프론트 정상호 사무국장의 수상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BNK썸 여자 프로농구단이 지난 2019년 6월 24일 창단 이후로 성장과 발전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지난 4년간 물심양면으로 사랑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두호 구단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 세심한 관심과 애정으로 구단을 이끌어주신 김석규 단장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무엇보다도 경기 승패를 떠나서 저희 부산 경기장을 찾아주시고 열렬히 성원해 주신 부산 모든 팬분들께 이 영광을 돌리겠고요. 끝으로 올 시즌 최고의 성적으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신 박정근 감독이와 코칭 스텝, 지원 스텝, 저희 BNK 선수들에게 이 영광을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프론트와 또 코칭 스텝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또 여성 최초 감독 정규 시즌 2위라는 최고의 성적을 거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올해 박정근 감독 또 BNK 썸 정상호 사무국장 정말 멋진 호흡으로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됐고요. 뭐 울산 그리고 창원까지 네. 많은 팬들을 확보하게 된 BNK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63 컨벤션 센터 그랜드 볼륨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신한은행 솔 2022-2023 여자 프로농구 정규리그 시상식. 정말 지금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네. 정말 이제 정말 뜨끈뜨끈한 상만 좀 남아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올 한 해 팬들의 뜨겁게 가슴에 불을 지핀 최고의 순간들을 영상으로 모아봤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사이드 투입. 외곽 열어줍니다. 왼쪽 사이드 투입. 들어가네요. 정확합니다. 오른쪽으로 쳐냈습니다. 강유림에게 패스가 들어갔습니다. 오프리요. 신인슬 뒤에. 네. 야, 이렇게 되면 신인슬 쪽을 열어둘 수, 비워둘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더블팀 들어왔고 역시 좌중간에 빕니다. 자, 파울까지 얻어내네요. 속점에 바스켓 파울까지. 야, 이건 결정적인데요. 야, 이건 결정적입니다. 이번 외곽은 정말 신한 입장에서 치명적이었어요. 그렇죠. 아레지가 잡았습니다. 누가 던질까요? 누가 강심장입니까? 아레지가 갑니다. 골밑! 와! 왔어요. 네. 69-69 엄청난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던집니다. 이소희. 자! 78-75 연장전 승부권
코트 시즌 첫 승을 거두는 팀은 BNK 썸입니다. 빠르게 몰고 들어가는 하나원큐입니다. 먼 거리 트리포! 좋았죠! 딥트리가 들어갑니다! 아, 신지현 선수까지 터지네요. 신지현 정면 다시 한번 트리포! 신지현 또다시 딥트리! 승부는 원점으로! 야, 굉장하네요. 아, 여기서까지! 아, 시간이 없어요? 인사이드! 자, 이거는 시간 가야겠네요. 자, 이거 과연 이게 버저비터가 인정이 될까요? 판독 결과 2득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와, 득점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하나원큐가 시즌 3승째를 기록합니다. 아, 이 3쿼터 막판에 아주 극적인 버저비터가 결국 하나원큐 연장까지 끌고 와서 아주 의미 있는 4번째 승리를 또 안겨줬습니다. 정말 바람 같은 3점이 네. 나왔습니다. 3점 맞춰요! 이걸 통과합니다. 인사이드 기가 막히 부분에요. 멋진 스피드입니다. 네. 아, 역시 있어요. 필요할 때 5점을 휘몰아쳤습니다. 네. 김소니아 밀고 들어갑니다. 인사이드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차 결국 바스켓 타운 소니아네요. 김소니아 야 얼마 전 우리은행 꺾은 때와 마찬가지로 소니아 선수가 또 결정적일 때 과연 2차 연장에서 오늘 경기 승부가 마무리가 될 수 있을까요? 케비사스 오른쪽 페인트 강희순이 1타 강희순의 득점 버저비터 연장 버저비터 이야 이런 버저비터가 나오네요 엄청난 슛이 나왔습니다. 꿈에서 영화를 하나 찍네요. 정말 영화를 하나 찍었습니다. 네. 대단한 경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강희순 선수가 오늘 뭐 1인 다역을 완벽하게 해줬어요. 아, 우리 선수들에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최근에 슬램덩크가 네. 굉장히 좀 인기를 많이 맞아요. 얻었잖아요. 네. 그거보다 더 뜨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영화도 이렇게 만들면 너무 비현실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맞습니다. 네, 굉장히 영화 한 편 보고 온 것 같은 가슴 뭉클해지는 영상이었습니다. 네, 몇진 장면들 함께 만나보셨고요. 계속해서 시상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코트를 뒤흔든 루키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몰텐 신인 선수상입니다. 생애 단 한 번의 기회, 그래서 더 가치 있는 신인 선수상인데요. 우선 수상자 발표를 도와주실 몰텐 김민수 대표이사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올 시즌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최고의 루키는 누구였을까요? 몰텐 신인 선수상, 우선 후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몰텐 신인 선수상 신한은행 변소정 BNK 썸 김민아 하나원큐 박소희 네, 배혜윤, 박지현, 뭐 신지현, 박지수 선수 등 현재 리그 탑스타 플레이어의 지금 등용문이라고 할 수 있는 신인 선수상 수상자들이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WKBL을 이끌어갈 차세대 스타는 누구일까요? 몰텐 신인 선수상 수상자! 윤수빈 아나운서가 발표해 주시죠. 네,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신한은행 서울 2022-2023 여자 프로농구 정규리그 시상식 몰텐 신인 선수상 수상자는 하나원큐 박소희 선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소희 선수 축하드립니다.
WKBL 스타 등용문 볼텐 신인 선수상. 기자단 투표 110표 중 무려 106표를 획득한 박소희 선수에게 돌아갔습니다. 포스트 신지연을 꿈꾸는 박소희 선수에게는 트로피와 함께 상금 100만 원이 수여되겠습니다. 가장 천천히 걸어 올라오신 것 같은데 지금 눈물을 흘리시면서 무대 위로 올라오셨습니다. 네, 기념 촬영 해야 되니까요. 잠시 웃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생 남을 영상이고 평생 단 한 번밖에 없는 신인 선수상. 다시 한번 하나 원큐에 박소희 선수 축하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죠. 박소희 선수의 수상 소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원큐 박소희입니다. 우선 하나님 아버지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이번 시즌을 치르면서 신인상을 받게 될 거라고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요. 살면서 단 한 번뿐인 이런 값진 상을 받게 되어서 너무 영광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도와주신 단장님, 국장님, 그리고 항상 저를 믿어주시고 옆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던 감독님과 옆에서 세세하게 지도해주신 이한공 코치님, 이시준 코치님, 허윤자 코치님, 그리고 뒤에서 항상 열심히 서포트해주시는 트레이너 선생님하고 매니저 언니들한테도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이 상을 받을 수 있게 가장 많이 도와주신 언니들, 항상 제가 실수하고 감독님한테 혼낼 때마다 옆에서 감독님께 혼날 때마다 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감독님께 혼냈던 순간이 갑자기 떠오르셨나요? 괜찮다고. 감독님이 얼마나 혼내신 거예요? 옆에서 많이 위로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힘들 때마다 옆에서 가장 큰 힘이 되줬던 동기 예원이한테도 너무 힘들 때마다 부분에서 우셨어요. 다시 너무 고맙단 말 하고 싶고 항상 뒤에서 열심히 뒷바라지 해주는 엄마 아빠랑 잘할 때나 못할 때나 한결같이 과분한 사랑으로 저를 좋아해 주셨던 팬분들한테도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아직 이상을 받기엔 너무 부족한 것 같지만 너 시즌 때 부족한 부분들을 잘 정비해서 다음 시즌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박소희 선수! 잠깐만요. 아니 정말 오늘 기대 안 하고 생각도 못 하고 오셨다고 하셨는데 수상 소감은 제일 긴 것 같습니다. 준비를 전혀 안 하고 오신 건가요? 조금 아침에 생각은 하긴 했는데. 조금 생각하셨습니까? 네. 네. 가장 강력한 라이벌 신인상 수상자는 누구였다고 생각하셨나요? 소정이요? 아, 변소정 선수. 아, 그러셨구나. 감독님이 많이 혼내셨나요? 아까 눈물을 흘리신 대목이 있었는데요. 조금. 네, 감독님께 따로 한 말씀 드린다면 어떤 얘기? 너무 감사한다고. 감사해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한마디 더 하실 거 있으십니까? 아니요. 아, 됐나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야, 정말 박서희 선수, 네, 축하드리고요. 오늘 또 준비도 좀 많이 하신 것 같고, 아 정말 실력도 실력입니다만 또 아름다우십니다 오늘. 네, 진짜 아름다우십니다. 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겠고요. 다음 시상 부분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인터뷰할 때는 약간 수줍은 듯 차분해 보이지만 경기에만 들어가면 180도 돌변하는 분들을 위해 준비한 상입니다. 바로 올 시즌도 빈틈없는 지략과 코트를 휘어잡는 카리스마를 보여준 사령탑께 드리는 지도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먼저 지도상 시상을 도와주실 분부터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우리은행 전성찬 단장입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승부가 치열해질수록 팬들의 응원 소리도 커지지만 경기장을 가득 메우는 감독님들의 목소리도 쩌렁쩌렁 정말 대단한데요. 올 시즌 팀을 위해 가장 목청을 높인 지도자는 어떤 분이었는데, 네, 이분이 어떤 분일지 강성철 아나운서가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아, 목소리라면 이분을 뺄 수 없는데요. 신한은행 솔 2022-2023 여자 프로농구 정규리그 시상식 지도상 수상자입니다. 우리은행 위성호 감독 축하합니다. 기자단 투표 110표 중 101표를 획득하며 지도상 수상자로 선정된 위성호 감독은 올 시즌 25경기 만에 정규리그 1위를 확정 지으며 역대 최다인 14번째 정규리그 우승이라는 금자탑을 쌓아 올렸습니다. 네, 위성호 감독에게는 지도상 트로피와 그리고 부상으로 3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되겠습니다. 기념 촬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WKBL 최장수 사령탑인데요. 위성호 감독 수상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은행 위성호 감독입니다. 누구세요? 지금 누구? 지금 김담배 선수 목소리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아직 네, 더 글로리. 나중에 보자. 아, 먼저 한 시즌 같이 고생하신 감독님들께 일단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한 시즌 30경기 한다고 많이 수고하셨을 텐데 뭐 제가 좀 대표로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 상은 저희 선수들이 열심히 해서 제가 받는 상이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열심히 안 한다는 아니지만 그만큼 선수들이 열심히 따라와줘서 항상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선수들한테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저희 항상 뒤에서 도와주는 저 전주원 코치, 저 임영희 코치한테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여기 벌써 11년째 감독인데요. 제가 처음 왔을 때 저를 여기 자리에 서게 준 저희 정자웅 사무국장한테 고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 잠시만요. 아,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는데요. 예전에 비해서 좀 톤이 좀 많이 낮아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늙어서 그런가 봅니다. 아, 늙었지. 네. 네. 내려가시기 전에 좀 부탁이 하나 있는데, 예, 뒤에 영상 보이십니까? 사진 보이십니까? 저 포즈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해야 되는 겁니까? 한 번만 좀 부탁드릴게요. 저 표정도 지려야 되는 거야? 네네, 표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성호!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무리한 부탁인데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멋지시네요. 여기서 또 보니까. 네, 최장수 감독님이세요? 네.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 드리겠고요. 이제 상이 몇 개 남지 않았습니다. 네, 벌써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네. 이번 정규리그 시상식 베스트5와 정규리그 MVP 시상만을 남겨두고 있잖아요. 네, 이번에는 각 포지션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들께 드리는 베스트5상인데요. 우선 시상을 도와주실 KBSN 구근주 대표이사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베스트5 먼저 가드 부문 시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올 시즌 팀 승리의 견인차 역할을 한 최고의 가드는 누구였을까요? 먼저 후보부터 만나보시죠. 베스트 5 가드 우리은행 박지현 BNK썸 이소희 BNK썸 안혜지 하나원큐 신지현 우리은행 박혜진 베스트5 가드 부문, 후보들의 이름값이 정말 대단한데요. 이 다섯 명의 쟁쟁한 후보들 중에서 트로피를 가져갈 선수는 누구일지 지금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은행 솔 2022-2023 여자 프로농구 정규리그 시상식 베스트5 가드 부문 수상자는 우리은행 박지현, BNK썸 이소희 선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2000년생 동갑내기 가드들이죠. 우리은행의 우승을 이끈 박지현 선수는 기자단 투표 110표 중 무려 106표를 받았고요. BNK썸 이소희 선수는 기자단 투표 110표 중 63표를 얻으며 생애 첫 베스트5에 선정됐습니다. 두 선수에게는 각각 트로피와 상금 100만 원이 수여되겠고요. 기념 촬영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단 동기인 두 선수, 2000년생 동갑내기 가드들이죠. 최고의 활약을 펼친 두 선수입니다. 올 시즌 베스트5 가드 부문에 선정된 박지현 선수와 이소희 선수입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먼저 우리은행의 박지현 선수 수상 소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렇게 베스트5라는 상을 저한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보다 이제 코로나가 많이 괜찮아지면서 많은 관계자분들과 코트장에서 함께했던 감독 코치님들 그리고 선수분들 앞에서 제가 이 상을 받을 수 있고 또 이렇게 소감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이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항상 언제나 그랬듯이 이 팀에 와서 감독 코치님의 그런 도움과 언니들의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항상 제 옆에서 많은 영향을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오늘은 눈물이 안 나네요. 오늘은 왜 눈물이 안 나나요? 많이 단단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웃는 모습을 더 많이 보여줄 수 있는 선수가 되도록 노력하고 더 많이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이소희 선수 수상 소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행기수석 이소희입니다. 일단 진짜 저도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일단 네, 저도 이런 상을 받을지 정말 몰라가지고 많이 떨리는데 한번 제가 열심히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팀 감독님, 코치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를 이렇게 제가 많이 나약하고 힘들 때 같이 있어준 이제 팀 언니들과 이제 동생들한테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같이 고생한 이제 매니저 언니, 트레이너 선생님 그리고 이제 항상 운전해 주시는 주임님께도 감사하다고 인사 전하고 싶고 이걸 보고 있는 가족들한테도 너무 고맙고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싶고요.
네, 저 진짜 정말 올해 좀 그래도 팀 성적은 좋았는데 또 불구하고 이제 사람이란 스트레스를 받는 아이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이제 저를 많이 잡아준 제 나이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한테 고맙다고 전하고 싶고 저를 많이 성장시켜주신 은사님들께도 감사 인사 전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여기 모두 계신 분들께 올 시즌 너무 수고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모두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자아자 아자자!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새해엔 첫 베스트5에 선정된 이소희 선수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박재현 선수와 이소희 선수 WKBL을 앞으로 이끌어갈 대들보들입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예, 아 우리 선수 이소희 선수의 구호대로 아자아자 좀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이어서 베스트5 포워드 부문 시상이 있겠습니다. 베스트5 포워드 부분에서는 어떤 선수들이 트로피를 놓고 경합을 펼쳤을까요? 후보들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베스트5 포워드 신한은행 김소니아 삼성생명 강유림 우리은행 김단비 신한은행 김진혁 베스트5 포워드 부분 수상자는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신한은행 솔 2022-2023 여자 프로농구 정규리그 시상식 베스트5 포워드 부분 수상자 우리은행 김단비 신한은행 김소니아 선수입니다. 축하합니다. 김단비 선수는 기자단 투표 110표 중 110표 만장일치로 베스트5 포워드에 선정됐고요. 김소니아 선수 역시 기자단 투표 110표 중 109표를 차지하며 트로피를 안게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베스트5 포워드 부분에 선정된 김단비 선수와 김소니아 선수에게는 각각 트로피와 부상으로 상금 100만 원이 수여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올 시즌 전 두 선수가 유니폼을 바꿔 입었는데요. 각자의 팀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친 두 선수입니다. 베스트5 포워드 부분에 선정된 김소니아 그리고 김단비 선수입니다. 네, 두 선수 너무 축하드리고요. 수상 소감 들어볼 텐데 김단비 선수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또 이 상을 한 번 더 받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서 지금 지연이랑 소희가 상을 받았는데 이제는 좀 밑에 선수들이 받는 것 같은데 이렇게 좀 나이가 있는 선수가 받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은 미안한데 그래도 은퇴하는 날까지 이 자리를 좀 어린 선수한테 뺏기지 않도록 열심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김단비 선수 트로피 몇 개째인가요? 네 개요. 세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김소니아 선수의 수상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한은행 김선혜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진짜 개인적으로 좀 롤러코스터처럼 있었어요. 예.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재밌었어요. 감독, 코치, 에스퍼드 패밀리에서 진짜 저를 끝까지 믿어줘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 남편도 저희 진짜 힘들 때 같이 붙어 있어줘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대 포기 안 하기. 저에게 죄송해요. I just wanna say that I wanna thank myself. 저에게 자신에게 고맙고 싶었어요. 네. 나머진 경기 잘해보자. 여러분 다시 한번 두 선수에게 뜨거운 박수,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자기에게 상을 주셨어요. 아, 김소니아 선수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이제 베스트 5 마지막 부분이죠. 센터 부분에 대한 시상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걸그룹도 센터가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네. 그만큼 코트 위에서도 센터의 역할이 못지않게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올 시즌 베스트 5 센터 부문에선 어떤 선수들이 트로피를 놓고 다퉜을지 후보들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베스트 5 센터 삼성생명 배혜윤, 비엔케이썸 진한, 하나원큐 양인영, 올 시즌 정말 대단했던 선수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어떤 포지션보다 경쟁이 치열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선수가 트로피의 주인이 될지 제가 바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은행 솔 2022-2023 여자 프로농구 정규리그 시상식 베스트 5 센터 부문 수상자 삼성생명의 캡틴 배혜윤 선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삼성생명의 배혜윤 선수입니다. 삼성생명의 대체불가 센터죠. 팀의 큰 언니이자 캡틴인 배혜윤 선수가 기자단 투표 110표 중 60표로 치열한 경합을 뚫고 베스트 5 센터 부분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배혜윤 선수에게는 트로피와 상금 100만 원이 수여되겠고요. 기념 촬영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배윤 선수 축하드립니다. 배윤 선수가 베스트 5 마지막 한 자리인 센터 부분을 차지하게 됐고요. 수상 소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감사합니다. 제가 다쳐서 경기를 잘 못 나와서 저는 못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수가 없을 때 저희 남은 센터들끼리 경쟁을 해서 이상을 받았어야 되는데, 진한이나 같이 열심히 시즌 잘 치른 인형이나 너무 수고했다고, 그리고 그렇게 꼭 얘기하고 싶고, 그리고 또 저희 구단주님, 그리고 단장님, 그리고 감독님, 코치님, 그리고 국장님, 차장님, 그리고 저희 트레이너 쌤들 다, 그리고 같이 이번 시즌 이렇게 정규리그 치르는데 고생 많이 해준 저희 팀 동료들 항상 열심히 같이 뛰어주고 응원해주고,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꼭 말하고 싶고, 그리고 저희가 어렵게 플레이오프 티켓을 땄는데 재밌는 경기, 좋은 경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배윤 선수. 아, 베스트 5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인데 그 마지막 한 자리 센터 부분 배윤 선수가 차지하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신한은행 솔 2022-2023 여자 프로농구 정규리그 시상식 마지막, 네, 단 하나의 트로피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정말 저희가 열심히 달려왔는데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할 마지막 선수죠. 올겨울 코트 위를 지배한 여왕에게 주어지는 정규리그 MVP 시상이 있겠습니다. 네, 벌써부터 저는, 네,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데요. 네. 제가 상을 받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어요. 아,
예상하고 있는 선수들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조금 몇 분 계시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는데 네. WKBL의 별 중의 별 과연 어떤 선수일지 우선 정규리그 MVP 시상을 도와주실 WKBL의 수장 이병환 총재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총재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3년에 걸친 코로나19의 역경을 이겨내고 마지막까지 불꽃 투혼을 아끼지 않은 선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음 같아서 우리 선수 여러분 모두에게 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밤늦게까지 경기장 밖에서 우리 선수들의 이름을 연호하던 팬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신한솔 리그 성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구단, 방송사, 미디어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후원사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총재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제 이 축제 마지막을 장식할 선수 만나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긴장됩니다. 네. 아, 선수들도 팬분들도 굉장히 긴장되실 것 같은데 자, 그럼 수상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수상자는 이병환 총재께서 직접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발표하시기 전에 후보 영상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리그 MVP 우리은행 김한비. 우리은행 박지현. 신한은행 김소니아. 네, 이제 총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신한은행 솔 22-23 여자 프로농구 정규리그 MVP 수상자는 우리은행 김단비 선수입니다. 축하합니다. 김단비 선수 축하드립니다. 정규리그 MVP는 이적 첫해 우리은행을 정규리그 우승으로 이끈 김단비 선수에게 돌아갔습니다. 기자단 투표 110표 중 무려 107표를 획득하며 데뷔 16년 만에 처음으로 정규리그 MVP 트로피까지 거머쥐었습니다. 네, 김단비 선수, 우리은행의 김단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무려 5관왕인데요. 김단비 선수에게는 트로피와 함께 부상으로 5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되겠습니다. 올 시즌 전 우리은행으로 이적을 해서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하게 만든 선수 중에 하나였죠. 우리은행의 김단비 선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올 시즌 최고의 선수, 별 중에 별로 등극한 김단비 선수의 수상 소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니, 지금요. 일단 이 상을 받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요. 이 상을 받아서 너무 기쁘고 또 우선은 우리은행에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은행장님 그리고 뒤에서 힘써주시는 단장님, 부단장님, 그리고 국장님, 차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6년 전에
진짜 슛도 하나 제대로 못 쏘고 수비가 뭔지도 모르고 진짜 다들 안 믿겠지만 힘도 못 쓰는 그런 그냥 몸만 좋은 선수였거든요. 네, 그런 선수를 한 팀의 에이스로 만들어주신 위성우 감독님. 근데 그때 진짜 힘들었어요. 근데 그 힘든 훈련을 견뎌낸 저도 대단하죠? 이제는 대단하다고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는 너무 힘들어서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때 감독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가르침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올라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당시 위성우 코치님을 만나게 됐던 건 저한테 좀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적응 못할까 봐 진짜 하나하나 일일이 더 신경 써주시고 저보다 더 걱정 많이 해주신 전조 코치님, 코치님 때문에 제가 더 완벽하게 적응 잘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게임도 더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때로는 언니처럼 때로는 코치님처럼 옆에서 계속 따뜻한 말 해주시고 잘하고 있다고 말해주시는 이명희 코치님, 선수로서 그리고 코치님으로서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상을 받게 되면 저보다 더 좋아해 줄 우리 팀원들 그리고 제게 매일같이 진짜 귀가 닳도록 말해주는 정은 언니, 네가 와서 좋다고 이제는 그만 말해주셔도 되는데 이 목걸이도 정은 언니가 어디갔지? 어디가지? 돌아갔네? 이 목걸이도 정은 언니가 미리 축하하다고 이렇게 선물로 줬거든요. 학창시절 같이 게임을 뛰었을 때 너무 멋진 언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이 들어서 이렇게 한 팀에서 이렇게 농구를 하니까 우리의 농구 인생이 더 빛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언니. 그리고 우리 은행엔 국가대표 선수들이 워낙 많은데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그 선수들이 받는 것 같아요. 근데 뒤에서 열심히 상대팀으로 연습해주고 언니들이 잘할 수 있게 응원해준 재원이, 지원이, 선우, 승인이, 보람이, 그리고 다정이 그리고 안타깝게 부상을 당했지만 전 이 선수의 활약이 있었기에 이렇게 저희가 우승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은선이 그래서 그래서 이 선수들이 이제는 저희가 아닌 이 선수들이 좀 관심을 받았으면 좋겠고 저희보다 더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서 항상 도와줬던 혜진이, 이세미, 정은 언니, 아라 언니 너무 고맙고 또 이거 말 안 하면 또 삐질 것 같은데 노현지랑 나윤정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식스우먼은 현지랑 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제 옆에서 항상 응원해주시는 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열심히 달릴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제가 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팬분들 응원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한은행에서의 시간이 있었기에 제가 지금 김단비라는 선수가 존재한다는 걸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한은행 서울 2022-2023 여자 프로농구 정규리그 시상식 영예 정규리그 MVP는 우리은행의 김단비 선수에게 돌아갔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아, 데뷔 후 16년 만에 받게 된 정규리그 MVP 김단비 선수에게 돌아가게 됐네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김단비 선수뿐만 아니라 오늘 수상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비록 트로피는 가져가지 못했을지라도 매 경기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팬분들께 즐거움을 선사했던 WKBL 전 선수들과 코칭 스태프 그리고 관련된 분 모두가 오늘 이 자리를 빛낸 주인공이었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올 한 해 좋은 경기로 여자 농구를 사랑해주신 팬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봄 농구로 다시 찾아뵙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3월 11일 토요일부터 시작되는 플레이오프와 챔피언 결정전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강성철, 윤수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